안녕하세요. 쌈미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경남 창원에 살았는데 동네 분위기가 소위 달동네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오래된 건물과 빈집이 꽤 많았는데 집 근처에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폐유치원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마당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기구들은 엄청나게 낡은 채 마치 고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면 항상 오싹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원 인근의 가로등마저 고장이 났는지 깜빡거리기 일쑤였고 그래서 괴기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던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소리에 이끌려서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에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멍한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 몸은 이미 놀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거친 금속성의 소리는 선명해졌습니다. 눈앞의 시야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는 비틀거리며 놀이터를 향해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심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몰려오면서 땅바닥에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모든 감각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따로 놀고 있었고 놀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는 결국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막 쓰러지려는 찰나에 어렴풋하게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그네 위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어린아이 하나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화들짝 놀라며 눈을 뜬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놀이터에 그네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그네를 타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제 모습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네를 타고 있자니 자꾸만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그네를 탔고 저를 찾으러 나온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한동안 절에서 스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이 주신 부적을 여전히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은 대체 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정운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실화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기이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때는 이사를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들뜬 마음에 신이 나서 짐을 옮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뒤에 저는 누나와 함께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바로 집들이를 하신다며 빌라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가까운 친척분들과 할머니가 다녀가신 후 그렇게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며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많이 아프셨던지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약을 드신 후에 바로 누우셨습니다. 그 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아버지의 두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큰 병원으로 갔고 CT 검사와 MRI 검사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통증을 참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부산에서 요양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사시던 이모 할머니께서 평소 친분이 있는 무속인을 소개하셨고 부모님은 약속을 잡아 무속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집으로 막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아저씨 머리를 꾹 누르고 있구만. 아들 내외가 집을 사서 아주 잘했다고 장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속인은 이 통증을 없애려면 시아버지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무속인이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얼굴을 싹 바꾸더랍니다. 그러더니 우리 장남이 집을 사서 이 애비가 기뻐서 그랬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앞으로 잘 살거라. 무속인은 생전의 할아버지와 아주 비슷한 말투와 목소리를 내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의식을 진행한 끝에 할아버지의 혼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하루가 지나자 아버지의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미팅에서 만난 후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정말 착하고 예뻤던 그 여자친구는 그녀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장례식에도 함께 했었고 그녀가 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은 위로가 되어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두컴컴한 방에 TV만 켜놓은 채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런 낯선 모습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우울해서 예능 프로라도 보는 건가 싶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전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공포 영화 주원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기괴한 동작을 하면서 꺽꺽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있다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런 걸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러자 그녀가 웃음을 뚝 그치더니 표정이 싹 변해서는 절 매섭게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난 재밌는데? 그런 그녀의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고 그녀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며 깔깔대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밤마다 공포 영화를 틀어놓고 손뼉을 쳐가면서 아주 재미있다는 듯 마구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울증을 앓는 거라 여기며 함께 병원에 갈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그녀가 흡사 깜짝 파티라도 하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변기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그랬어. 재밌지? 재밌지? 그 이후로 그녀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더니 그녀가 불이 꺼진 부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시칼로 도마를 마구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 후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을 빼버렸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녀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어떻게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치료를 받도록 돕고 싶었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혹시 해코지라도 하진 않을까 불안해하며 악몽이 시달리거나 밤을 새기도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멀쩡했던 그녀가 밤만 되면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부디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